일제강점기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걸고 일제와 싸웠습니다. 총과 칼을 들고 전선에 나서는 무장투쟁가들을 길러낸 사람은 다름 아닌 북과 책을 들고 평생을 살아온 한 유학자였습니다. 이상용 선생은 일제의 침략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어병을 지원하는 한편 근대식 교육기관을 설립해 계몽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0년 한일 강제 병합이 이루어지자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이상용 선생. 시간이 지날수록 선생의 고민은 깊어갔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 마련해왔던 독립운동 자금은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선생은 결단을 내립니다.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내놓았기에 선생의 후손들은 가난에 시달리며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반토막난 임청각은 그 아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1 독립운동에는 나무꾼, 시각장애인들도 함께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마음으로 일제에 항거했습니다. 우리의 선열들은 민주공화국을 꿈꿨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광복은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염원한 3천만이 되찾은 것입니다. 그로부터 100년 우리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뤄냈습니다. 이제 평화가 남았습니다. 통일이 남았습니다. 완전한 평화, 함께 잘 사는 나라, 새로운 100년의 주인공은 국민입니다.